창의성이라는 말이 길러질 수 있는 게 아니라 저는 결과론적으로 창의적이 된다고 보는데 그 창의성으로 가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내가 이 활동을 루틴화해서 그 행위를 내 몸에 붙여서 체득을 시켜야 그 다음 단계를 넘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마치 그거랑 똑같네요. 진정한 창조는 모방에서 나온다고. 네, 맞아요. 왜냐하면 그 행위 자체가 나에게 풀로 맞아야 그 이해를 가지고 다음 진도를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마치 그 음악가들이 어떤 멜로디를 이렇게 창작하기 전에 기존에 그쵸. 이렇게 멜로디들을 계속 습작해보고 편곡해보고 이런 것이 왜냐하면 그래야 그 위에 그 토대 위에 올라갈 올라가서 창조를 하나 얹을 수 있으니까 천재는 그런 걸 다 무시하는 천재가 있겠지만 그쵸, 하지만 그건 정말 극소수. 그거는 정말 교육자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우리들은 오해를 하고 있는 게 더 많은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실은 더 많은 일을 줄여서 한 개의 활동을 완성도 있게 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한데 양보다는 그러니까 깊이다 깊이 네. 깊이 왜냐면 그게 아니면 그 정교함을 모를 테니까 예를 들면 영상을 찍는 사람이 영상을 100개 찍었는데 그냥 100개만 채운다고 해서 리듬과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아 저거는 맨프로토 삼각대를 쓴 거고 어 그럼 카메라가 두 개인데 저거는 S3를 쓴 거고 저거는 메이저는 얘를 쓰다가 아 이게 뻥이 났을 때 백업은 아 백업이니까 비싼 걸 메인으로 놓고 싼 거를 서브로 놓고 우리가 봤을 때 오른쪽이 비싼 거예요? 왼쪽이요. 왼쪽이 비싼 거예요? 네. 그게 업자가 제한된 자원을 가지고 최고의 아웃풋을 뽑기 위해 저렇게 세팅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 말은 그걸 카메라라는 활동을 가지고 유익 있게 하나씩 변수를 지워가면서 몸으로 붙여야 저게 보이는 거지. 이게 카메라를 100개 찍어보세요 한다고 해서 저런 인사이트가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 면에서 보면 활동을 줄이고 그 활동의 완성도를 높여야 그 다음이 보여요. 그런 면에서는 저는 생각보다 루틴을 통해서 행동을 규제화하고 공부 스타일을 한두 개로 획일화하는 게 진정한 무기. 예를 들면 권투 선수가 잽 원투 웬투인데 그 원투 하나로 결국 승부가 나는 것처럼 그 잽 원투의 완성도가 결과인 거지 기술의 개수가 저는 기술이 애매한 게 그러니까 아무리 기술이 열 개 있어도 필살기 하나만 못 맞아요. 그래서 그쵸. 학생별로 그 필살기 이를 길러주는 게 내가 하는 습관이란 거예요. 왜냐면 그 필살기는 개인마다 다르고 그 필살기는 필연적으로 시간이 많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필살기죠. 약간 그 느낌이네. 최배달이 어 맞아요. 파이터가 산에서 그냥 주먹 정권 찌르기만 죽으라고 하고 내려왔더니 그걸로 그냥 최강자가 맞아요. 됐듯이 그러니까 공부에 대한 오해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게 저는 공부를 잘하던 친구가 모든 습관을 다 잘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한두 개의 필살기가 일곱, 여덟 개의 단점을 만회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지. 그러니까 이제 학부모님들이나 학생이 생각할 때 예를 들면 저나 원장님 봤을 때 모든 습관을 다 잘할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생각보다는 암기는 얘보다 못하고 이해는 기깔나게 잘해도 공부를 잘하고요. 그렇지, 그렇지. 축구 선수가 패스만 잘해도 축구를 잘하고요. 그렇지. 피지컬이 좋아도 축구를 잘하고요. 그렇지. 베컴처럼 센터링만 잘 올려도. 아, 예. 그러니까 축구를 잘한다는 건 결과이지 그 결과로 가는 방향이 사람마다 다 다른데 그 자기에게 몸에 붙는 필살기 한두 개를 숙성시킬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게 저는 선생님의 가장 큰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런 대치동 학원은 마치 그런 걸 너무 획일화해서 저는 그렇게 너무 그렇게 토양이 자라나기에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대치동 학원은 너무 모든 애들한테 다양한 기술을 다 가르치려고 그런다. 왜냐면 빠르니까. 일단 빠르고 가르치는 철학이나 방법이나 이런 것들이 이건 좀 부끄럽지만 스스로가 정리가 덜 되어 있어요. 저도 그렇지만 저는 가르치는 습관으로 완전 올인했지만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아, 왜냐하면 그 사람들도 이렇게까지 공부를 해본 해봤고. 적이 없으니까 그치? 해본 적이 없거든. 저는 진짜 제가 얘기하는 거랑 일맥상통한 일정 수준 이상 하면 진짜 양심이 없다고 생각을 하는 게 입장 바꿔서 내가 이거를 풀 수 있냐라고 생각하면 애들이 시간이 남으니까 할 수 있어요 그러지만 그러면 시간이 남으면 월화수목금토일 야근하면 되잖아요. 근데 내 야근은 가혹행인데 학생들의 주 7일 공부는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저는 이게
실은 정말 페어하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정말 이기적인 생각이. 아니 저는 그러니까 알겠어요. 상황은 알겠고 경쟁이 빡세진 건 알겠지만 그 선이라는 게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저는 선을 넘는 학원 강사들이 많다. 학원이랑 왜냐하면 눈을 감아야 되는 거죠. 왜냐면 그래야 살아남으니까. 그래야 돈을 벌 수 있으니까 경쟁에서 네. 이기고. 근데 저처럼 이렇게 생각을 하면 실은 대치동이 아주 핏하진 않죠. 살아남기가 사실 어렵죠. 네. 냉정하게 그, 얘기해서 맞습니다. 근데 그걸 가지고 이제 다양한 선생님은 이제 살아남으려고 이제도, 지금 하고 계시니까 맞아요. 남들이 안 가본 길을 걷고 있다 라고 생각을 맞습니다.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이런 혼돈인 상황이 대치동에 굉장히 많죠. 많죠. 그렇죠. 왜냐하면 모든 다양한 학생들이 많으니까. 선생님께서 올려주신 영상에 이제 제 영상의 답글들은 다 봤는데 답글을 달진 않았지만 선생님이 이제 달아주시는 걸 보면서 그게 갑자기 떠오르면서도 인상 깊었던 게 이제 제가 그 영상에서 얘기했듯이 과연 사인 함수를 미분하면 코사인 함수가 나오는 거 맞아요. 알려주는 건 초등학생도 그건 암기할 수 있다. 그건 암기인데 사인 함수를 미분해서 코사인 x가 나오는 걸 증명하는 방법까지 알려주는 학원 선생님이나 학원은 얼마나 될까? 거의 없을 거다라고 얘기했을 그 답글이 자기가 학원 강사인데 자기도 그걸 가르쳐주고 싶고 싶은데? 가르쳐줄 자세가 돼 있지만 그런 걸 바라는 어머니가 없다. 그런 걸 가르쳐주다가는 당장 내가 우리 학원 망하고 내가 돈을 못 번다. 대치동 학원 강사들도 그런 거 생각을 안 하는 게 아닌데 그거를 현실처럼 못할 뿐이다. 그 제가 그 얘기도 되게 공감이 가면서도 다 알고 싶었던 답글은 그거였어요. 거기에 뭘 그런 걸 용기 내서 학부모를 설득하고 맞아요. 그걸 증명하면서 성공한 학원을 만들어야 진짜 떳떳하게 돈 버는 게 아닐까라는 맞아요. 답글을 달고 싶었지만 사실은 정말 그렇죠. 그 학원 선생님의 입장도 저도 이해는 되는데 왜냐면 사실 뭐 여기서 솔직히 저는 솔직하게 얘기하지만 저도 사실은 진료를 보다 보면 막말로 이렇게 진료하는 게 정말 FM이고 100점짜리 진료지만 어쩔 수 없이 제 생업이고 또 다른 환자도 기다리고 있고 그러니까 그냥 80점짜리 진료하고 다른 환자 진료부로 가는 경우도 있죠. 사실 비일비재하거든요. 사실 막말로 물론 80점짜리 진료도 환자는 100점짜리라고 생각할 만한 진료를 하지만 나는 아는 거죠. 그러니까 저만 아는 전문가들이 보면 그러니까 사실 이게 참 생업이라는 게 걸리면 이게 참 사람이 100% 이타적이고 정의롭게 되기가 쉽지가 않죠. 맞아요. 네. 그러니까 저도 사실은 대치동 학원에 대해서 이렇게 제 유튜브에서 선생님 유튜브에 나온 것처럼 그렇게 비판을 할 수 있는 건 제가 대치동 학원에 관련자가 아니기 때문일 맞아요. 수도 있는 거죠. 네, 맞아요. 그게 생업에 있을 수는 있는데 저는 뭐라고는 생각하냐면 아 그래서 이게 사람의 철학이 되게 중요한 게 싼 거를 찾는데 그 중에서 좋은 걸 찾는 사람과 좋은 걸 찾는데 가능하면 저렴하게 사고 싶은 사람은 완전히 달라요. 다른 거죠. 네. 예를 들면 여기 있는 사람은 예를 들면 보세 옷 중에서 질이 높은 옷을 살 거고 여기 있는 사람은 명품 중에서 아울렛 매장을 가겠죠. 그렇죠. 이게 아예 이게 결과물이 다를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하면 비슷하게 싼 걸 찾는 것 같지만 가격은 한 10배 이상 차이가 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방향이 다르니까. 그렇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안녕.